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역시나 네, 학술 대회를 마치고 네. 8시간 동안 8시간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자장하시고 이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서전 외과의사이면서 네, 썰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파트 내용으로 내시경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오늘은 내시경의 대가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외과 전문병원 한사랑병원 원장 최동현입니다. 저는 뭐 내시경 의사이면서 또 외과 의사 수술을 하는 복강경화과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. 꿈꾸는 외과의사라는 닉네임이 있으시죠? 꿈꾸는 네. 외과의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올 4월에 개원한 서울대양의 외과, 진료의 표준을 높이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열심히 지금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송기호입니다. 외과 전문이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도 하고 내시경도 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치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장내시경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그만큼 대장내시경은 외과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영역이고 또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많으세요?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뭐 모인데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다 내과생만 계셔서 그러신가요? 저희 주변에는 어떻게 보니까 그 외과 의사 하시면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뭐 이성근 원장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저희 병원에 그 외과 선생님들도 오시면은 꼭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좀 위험 발언이긴 한데 대장 구조를 잘 알아서 그런지 또 대장 수술을 워낙 많이 해서 장이 유착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유착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좀 잘 극복하는 능력이 외과의사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시저를 다 그 접근하는 마인드는 외과가 훨씬 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뭐 그건 틀림은 아니고. 제가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위험 발언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시경은 내과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누가든지 간에 대장 내시경을 어떤 전문 과목의 의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네,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과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서전이라는 외과의사가 내시경을 하는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네. 서두에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장내시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대장내시경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. 대장내시경 어떤 검사입니까? 일단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대장 시작과 소장 끝부분부터 항문까지의 그 내강에 있는 모습을 보고 질환이 있는지를 찾는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검사라고 그러면 한 70쯤 됩니다. 모든 질환을 다 대장에 관한 질환을 다 할 수 있는 거죠. 첫 번째는 암이 있는지 대장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또 대장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뭐 염증이 있는지 뭐 개실이 있는지 또 항문의 체질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질환을 다 할 수 있죠. 그중에 제일 빈도가 많은 건 어떤 걸까요? 이제 가장 빈도가 많은 건 아무래도 정상적인 장이 제일 많을 거고. 그런데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용종이 제일 많죠, 아무래도. 내시경 검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그 용종이 발견되지 않나. 3분의 2요? 예.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라고 말하는 게 내시경을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사실은 발견율이 많지는 않죠. 근데 이제 내시경을 처음으로 해본 특히 이제 그 4, 50대 남자분들은 거의 10중 8구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. 보통 우리가 용종 발견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50% 정도 얘기를 합니다. 두 명 중에 한 명은 용종이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대장암이잖아요. 대장암 진단이 흔한가요? 흔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지금 4월 개원해서 이제 한 100몇 케이스 하는데 어제 어르신이 4년 전에 했는데 그 이제 퇴행결장 끝부분에 조금 진행이 된 암 의심 병변이 있어가지고 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4년 만에? 네.
이제 위치가 딱 그 비만곡부 넘어가는 꺾인데요. 잘 안 보는 곳이군요. 뭐 잘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도 조금 자세히 봤으면 좀 뭔가 힌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뭐 중간암이라고 대장내시경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기는 거를 인터벌 캔서 중간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퍼센테이지가 꽤 되거든요. 1, 2년만 해도 2, 3%, 아까 4%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5년 전에 내가 대장내시경 했다고 해서 대장암이 없을 거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. 저도 이제 정상인분은 5년 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건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. 그래서 정상인분도 3년 지나고 나서 검사가 크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받으시는 거로.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도 얘기하고 있죠. 그렇죠. 외국은 10년이죠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의료 현실상 사실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싸죠. 싸고요. 그래서 굳이 5년, 10년 이걸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. 외국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워낙 진료비가 비싸니까 이걸 10년이라고 한 이유도 뭐 150만 원짜리 검사를 뭐 3년마다 5년마다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이 뭐 국가 정책은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지간히 큰 용종이 생기거나 조기 대장암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이 사실 깔려 있는 거죠. 10년이 지나도 대장암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목표는 암을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우리는 용종이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절제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조기 위암이 워낙 많이 발견되고 또 어드밴스드된 그 진행된 위암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 아마 대장암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원장님들은 대장내시경을 몇 년 간격으로 추천을 하시는가요? 원장님들은 몇 년 간격으로 직접 검사를 받으시는가요? 궁금해요. 저는 X마다 하거든요. 흔히 말해서 대장암의 전구 병변이 대장암이 되기 전에 씨앗 네. 단계가